주차장으로 오라고? 왜? 아, 나 지금. 아우, 추워! 어, 깜짝이야! 뭐지? 어서 많이 본 듯한 이 시츄에이션은? 다행입니다. 그쪽 해마가 제대로 기능을 하네요. 여기서 나랑 한바탕 했던 거 기억납니까? 그럼! 뇌 선생이 살기 뿜뿜 뿜으면서 다다다다 쏘아대던 걸 어떻게 잊어? 아, 근데 갑자기 왜? 드디어 잡았거든요. 세상 천사인 척하는 당신 허물. 김현준 아내양 통신기록조회 요청했죠. 와, 진짜 모르는 것 같은 그 표정. 연기력이 나날이 늘어가시네. 소용없습니다. 통신사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. 협조 공문 왔다고. 하필 그 전화를 내가 받았네요. 신경과학팀 일이 아니니까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낸 거네요. 표정본이 맞네. 위조한 거. 자, 이봐, 내 선생. 어떻게 된 거냐면. 물론 이나 때문이겠죠. 딸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범죄 소년이 될까 봐 걱정됐겠죠. 맞아. 그러니까 딸 때문에 그랬으니까 봐달라. 난 이 나라 뇌과학 발전을 위해 그랬습니다. 근데 난 어떻게 됐죠? 내 모든 걸 바쳐 헌신한 연구소에서 쫓겨나 백수가 됐습니다. 당신이 위조 어쩌고 떠드는 바람에 말이죠. 이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해 좀 되시나? 안 그래도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. 나도 일이 그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다고. 아주 친한 기자랑 그냥 술 한잔 하다가 나온 말인데. 문 기자 불러주시죠. 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. 저, 부탁인데 제발 공론화만 시키지 말아줘. 왜 그래야 하죠? 난 방송에서 막 씹히고 전국적 망신을 당했는데. 진짜 미안해. 사람 앞길 막아놓고 미안이면 답니까? 아,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? 어? 아, 술 마시고 그런 거니까 내가 술을 끊을게. 어처구니가 없네. 그건 그쪽한테 좋은 일 아닌가요? 아, 그런가? 아, 그럼 뭘 원해? 어? 아, 내가 뭐 옷이라도 벗어야겠어?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. 아, 저 이거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. 자신이 배트말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세 좀 봅시다. 저기 뇌 선생. 사표 내면서 생각해 보시죠. 당신이 함부로 떠든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집단에서 쫓겨나던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.